와, 바람이 많이 붑니다. 12월에는 제가 속초 해수욕장을 잠깐 갔다 온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동해안이고 오늘은 반대로 아예 서해안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와 있는 데가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대천 해수욕장은 이제 보령시에 위치하고 있죠. 보령터미널에서나 대천역에서나 시내버스 100번이나 101번을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되게 괜찮습니다. 뭐 금방금방 뭐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거리 자체는 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장항선 대천역에서부터 대천 해수욕장까지는 8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로 멀지 않은 편입니다. 대천역이나 보령종합터미널에서 대천 해수욕장으로 가는 시내버스 100번, 101번 시간표는 보령시 시내버스 정보 홈페이지의 버스정보 코너에서 정류장 정보에다 보령종합터미널이나 대천역을 검색하시고 해당 정류장에서 출발하는 버스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내 방향으로 운행할 때 대천역에서 900번으로 번호가 바뀐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 이 마스크를 벗고 이 바다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아, 마스크를 벗기가 되게 괴롭습니다. 부담스러워요. 미세먼지 농도를 좀 봤는데 그냥 매우 나쁜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기가 부담스럽고 제가 지금 마스크를 내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간단하게 뭔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 말고는 그냥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써야 돼요. 이렇게 부담스럽습니다. 충남 지역에 미세먼지가 심했던 날 서울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보령으로 가는 11시 출발 우등 버스를 이용합니다. 자, 화면에 잔여 좌석이 안 남아 보이네요. 주말에 이용하는 분들 꽤 많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가 탄 모델이 그랜버드인데 이 중에 SD급인 파크웨이 트림의 우등입니다만 타이어가 튀어나온 높이가 높지가 않아서 부담도 크게 없고 레그레스트 설치도 잘 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7명 탑승 완료했습니다. 이제 보령까지 무정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토요일이니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신탄진까지 시행한다는 거 참고하시고 도중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전 잠시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나는 곳이 오산 IC인데요. 오산 IC는 동탄 분기점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서오산 분기점, 평택 분기점, 서평택 분기점 순서로 거쳐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진출하는 경로가 있기는 한데 이날은 그냥 이렇게 오산 IC를 거쳐서 가네요.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만 나중에 따로 알아본 경로가 그렇다는데 이대로라면 평소에 가는 경로가 아마도 아닌 겁니다. 다만 제가 나중에 살펴보기로는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 분기점에서 송악IC 사이가 정체였는데요. 거기에다 승용차 사고 처리까지 겹쳐있어서 이거 완전 마비와도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날에 서해안고속도로로 가지 않았던 게 현명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성분기점을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고속도로를 바꾸어 타도 똑같이 평택 분기점을 거쳐서 서평택 분기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 역시 서해안고속도로와 만나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정체 지역으로 갈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북천안 IC를 앞두고 버스 전용 차로에서 우측 차로로 빠졌습니다. 우측 차로로 빠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IC에서 빠져나갈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잠시 후 북천안 IC에서 정말로 고속도로를 빠져나갑니다. 제가 고속버스를 이용하면서 국도까지도 이용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게 북천안 IC까지만 고속도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라고는 이때 예상도 못했습니다. 자, 일단은 요금소를 지나면 34분 국도 아산 성원 방향으로 나갑니다. 성안읍으로 들어와서 매주교차로를 지나 우신2교차로에서 삽교호 둔포 방향 34번 국도로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직진했다면 1번 국도로 이어졌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예상입니다만 서울경부에서 아산 온양까지 가는 그 시외버스 중에 아산 둔포를 경유하는 차량편도 있죠. 혹시 그 차량편도 이런 경로로 운행하던가요? 여러분의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나가는 중에 경부고속선이 보이는데요. 아산시에 고속열차가 정차하는 철도역이 있죠. 천안 아산역입니다. 이쪽을 기점으로 아산시 둔포면으로 접어듭니다. 앞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테크노밸리 이지더원 아파트 단지라고 하네요. 여기는 석근교차로입니다. 여전히 34번 국도를 달리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교차로에서 우측으로 빠지면 그 아파트 단지 바로 앞으로 연결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둔포교차로에서 아산 온양온천 방향으로 빠집니다. 이용하는 국도 노선도 바뀌어서 지금부터는 45번 국도로 접어듭니다. 표지판상에서는 아산 예산 방향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45번 국도를 타고 쭉 남쪽으로 내려간다면 온양 입구쯤으로 연결되고 중간에 39번 국도나 21번 국도를 섞어 이용해서 서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예산군 일대로 연결됩니다. 그나저나 여기는 좀 한산하네요. 드라이빙 하기에는 좋은 환경 같아 보입니다. 은봉교차로를 지나서 도달한 이곳은 석정교차로입니다. 여기서 우회전해서 예산 안중 방향으로 빠집니다. 읍내 교차로에서 다시 한번 도로를 바꾸어 탑니다. 홍성 예산 방향으로 진출하여서 21번 국도를 이용합니다. 현재 지나는 곳은 신창면 일대로 신창면에는 장항선 일반 열차 정차역은 아니지만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시종착역이 있습니다. 신창면을 지나서는 도고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금산이 쪽인데 차가 막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도의 길찾기 기능을 통해서 잠시 소통 상황을 알아봤는데 간양 교차로 쪽까지 정체인 걸 제가 파악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차량들끼리 좀 엉킨 영향으로 인해서 정체가 이쪽까지 퍼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안 좀 정체에 갇혀 있었다가 간양 교차로쯤에서부터 다시 소통이 괜찮아졌습니다. 이곳 삼거리에서 직진했다면 장항선 신례원역 앞으로 연결됩니다. 이 버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측으로 빠지면서 계속해서 국도를 이용합니다.
무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해서 빠집니다. 이제부터는 21번 국도입니다. 30번 고속도로 예산 수덕사 IC 방향인데요. 그렇지만 보령으로 가야 한다면 지금 30번 고속도로 이용이 필요 없습니다. 앞에 거리 표시 간판이 나오는데 앞으로 보령까지 51km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21번 국도를 쭉 타고 가다 보면 보령시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뭐 미리 말씀드리면 관창 교차로까지만 21번 국도를 이용할 겁니다. 여긴 장성교차로인데 이곳에서 우측으로 빠지면 바로 홍성읍으로 연결됩니다. 홍성읍 안에 홍성종합터미널과 홍성역이 있죠. 학계교차로를 지난 시각이 13시 9분입니다. 출발한 지 2시간 9분 경과되었는데 보령종합터미널에 이미 도착했을 시간이었다만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학계 교차로 바로 다음으로 마온 교차로가 나왔습니다. 마온 교차로에서 빠집니다만 그래도 변함없이 21번 국도 이용입니다. 이제 보령시 청소면으로 들어섰습니다. 궁촌동에 있는 보령종합터미널까지 아직 거리가 조금 남았습니다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터미널에 내릴 수 있겠습니다. 관창교차로에 도달했습니다. 국도 이용은 여기에서 끝내고 지금부터는 다른 도로를 이용합니다. 따로 이 도로에 노선 번호가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대천천입니다. 남대천교를 건너면 비로소 보령종합터미널에 도착하게 됩니다만 터미널 구내로 들어가는 과정이 한바퀴 빙빙 돌아서 들어가는 것이라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닙니다. 버스가 터미널 구내로 들어가는 방법, 먼저 터미널 사거리에서 우회전합니다. 그 다음도 우회전인데 햄버거집 앞에서 우회전합니다. 보령종합터미널 앞에 M자가 있는 줄은 예상도 못했어요. 예, 그 뭐 M자 탈모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괜히 우울합니다. 이제 여기가 터미널 출입구 앞 골목인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마트 앞에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측 코너를 돌아서 버스를 위한 출입구까지 거치면 비로소 터미널 군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보령 종합터미널에 내린 시각은 13시 40분, 서울 호남에서 출발한 지 2시간 40분 만이었습니다. 조금 전 이용한 서울 호남 보령 노선은 일반 12,300원, 우등 18,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호남에서 6시에서 21시 50분까지, 보령에서 6시에서 21시 30분까지 평상시 배차 간격 30분에서 1시간에 현재 운행 횟수는 19회입니다. 서울 호남 보령 노선은 타 노선과 다르게 센트럴 시티 터미널과 보령 종합 터미널 사용 전산망 자체가 달라 예약할 때 사용해야 하는 예약처가 다릅니다. 서울 호남발은 코버스 사이트나 티모니고 앱, 고속버스 티모니 앱에서, 보령발은 버스 타고를 통해서만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버스 도착 안내도 서울 호남발 보령 도착 편도로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서울 홍성편을 했습니다. 서울 홍성간 버스 노선이 서울 호남 홍성 노선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보령도 상황은 똑같아서 동서울이나 서울 남부에서 보령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역시 서울 호남 보령 노선에 기대해야 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철도로 넘어가서 보령시를 지나는 철도 노선은 장항선이 있습니다.
모령이라는 이름을 가진 철도역은 없지만 모령종합터미널과 바로 인접하고 있는 대천역이 있고 용산역에서 대천역까지 한 번에 이동 가능합니다.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모두 합해 14회 운행하고 있고 용산역에서 대천역까지 소요시간은 새마을호 2시간 25분에서 2시간 39분, 무궁화호 2시간 39분에서 2시간 53분, 용산역에서 5시 34분에서 20시 42분까지, 대천역에서 6시 29분에서 21시 13분까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26분 차이로 장안선 열차의 첫차가 빠르지만 버스 소요시간이 예약처 안내상으로 2시간 10분이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보령 대천에 서로 다른 두 종류가 도착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약간이나마 버스가 빠르게 도착합니다. 막차 시간은 버스가 확실히 늦기 때문에 우위에 있습니다. 보령 대천에서는 첫차와 막차 모두 철도에 비해 버스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장항선 열차와 버스 간 막차 출발 시간 차이는 고작 17분. 하지만 장항선 대천역에서의 막차가 용산역까지 2시간 42분 소요되기 때문에 보령 대천발 버스 막차는 장항선 열차가 용산역에 도착하는 것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단 용산역 대천역 간 기차 요금이 무궁화호 11,700원, 새마을호 17,400원이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 측면에서는 장항선이 약간 앞서는 편입니다. 보령 대천역이 현재 장항선 일반 열차들이 다니고 있는 곳이지만 서해선 KTX가 장항선으로 직결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서해선 KTX가 홍성을 넘어 익산역까지 운행할 계획이 있는데 현재 장항선의 선로 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열차가 느린 속도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서행 구간이 있거나 전차선이 없어 내연기관 열차가 다녀야 하는 등 빠른 편이 일부 아니면서 전기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장항선 직결 KTX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장항선의 선로 준고속화, 더욱 많은 운행 횟수를 확보하기 위하면서 바로 반대편 열차 대피를 위한 대기를 하지 않게 해주는 복선화, KTX의 공급원인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차선 설치까지 해야 합니다. 또 서해선 KTX 운행을 위해 대천역의 승강장 위치를 높이는 개량 공사도 거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경부고속선과 서해선 간 연결선도 구축된 상태에서 장항선 직결까지 실현된다면 당연히 지금보다 더 소요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당연히 충분한 운행 횟수까지 확보했을 시에는 서울 호남 보령 노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보령시를 지나는 장항선 열차들 가운데 청소역에 정차하는 무궁화호 열차도 있습니다. 하루 4회만 정차하고 요금 1,900원입니다. 현재는 서울에서 보령 청소면으로 한 번만에 가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하루 4회만 정차하는 장항선 무궁화호에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무창포 IC에서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웅천역도 있는데 이 역은 모든 장항선 열차가 정차하고 있어 용산역에서 웅천역 간 바로 이동 가능하지만 버스편은 역시 서울에서 바로 가는 게 없습니다.